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28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아, 벌써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묵직한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빨리 가볼 건데요. 우리 81송화라고 이제 최송화님이시군요. 네. 우리 최성아님이 댓글에 올려놓으신 게, 이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둘 중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 건데 생존 게임이라 역시 두뇌 싸움이 대답합니다. 대단합니다. 기업이든 주주든 가져갈 폐와 버린 폐를 구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 그리고 주말에 책을 읽고 싶은데 이번 주말은 유튜브에다가 또 어스 멤버십 우리 인턴까지 하고 계시다 그죠? 예, 주중은 체계적인데 주말이면 중독이 되었나 무턱대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막 쏟아지거나 해서 주말 개인 시간들이 순식간에 체슬리로 도배되었습니다. 자, 주말 유튜브 방송 일정이나 토요일 몇 개, 일요일 몇 개 이렇게라도 미리 귀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셔가지고요. 한 번씩 주말에 저희가 책을 찍으면 주경야도 올리기도 하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촬영을 또 한 게 있고요. 그 질문 있습니다에서는 예전에 닷컴 버블 시절에 있잖아요. 예, 그때 어느 정도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닷컴 버블이 탄생을 했고 또 그 꼭지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는지 그런 부분도 적어놓은 촬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주에 올릴지 다음 주 주말에 올라갈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차트로 이번 지금 이제 3월 말이니까 현재 뭐 주요 기업들 미국 시장 차트가 그 사람의 관상이고 안색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의 안색인가 그런 부분들 또 촬영을 해서 아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일정 잘 모릅니다. 네, 아무튼 뭐 촬영할 때는 참 그래도 시간 내서 보시는 건데 시간 아깝지 않게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올리니까요. 올라오면 잘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어린이 SNS 이용 금지법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그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리며 상상하며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영상은 그 이미지가 곧바로 우리의 뇌에 입력이 되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아예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은 모두 독서광입니다. 그리고 전에 TV를 바보상자라고 했었는데 우리 자녀를 바보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우리가 어떤 책을 읽게 되면 뭐 이문열의 삼국지라든지 어떤 책이든 읽게 되면 그 인물에 대해서 나만의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기 좋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각자의 그런 인물을 상상을 해서 머릿속에서 뭐 전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상상이 되고 그 자체가 정말 주식을 하든 뭘 하든 음악이다 예술이다 체육을 하든 그 제일 중요한 게 이 상상력이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수제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은 천재들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상상력인데, 그 보통 우리가 레스토랑이나 어디 가보면 밥 먹는데 애들 앞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딱 해놓고 애들은 그 핸드폰 속에 있는 만화나 이런 거 이제 보게끔 해놓고 밥을 먹잖아요. 그뭐 식사 시간만큼은 조금 아이들로부터 약간 좀 자유롭게 식사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애를 키워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우리 애들 어릴 때 6살, 4살, 7살, 5살 때 그때 당시에 애들 포트리스가 유행을 해가지고요. 이 포트리스 만화를 그 유료로 가입을 해서 막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애들 좋아한다고 보여주긴 했었지만 사실은 뭐 썩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참 어떤 경제지를 받아보는 게또 좋은가요라고 하셔서, 경제지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두 경제지가 거의 뭐 양대산맥입니다. 매경 보면 매경대로 되게 알차고요. 한경 보면 또 한경대로 되게 알찹니다. 그래서 뭐꼭두 신문 중에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한경, 한경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저희 여의도에 관한 기사인데요. 여의도 고도 제한 완화, 동고서저 바로 잡는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 동쪽이 저희는 이쪽이 여의도 공원의 기준으로 국회 쪽으로 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여의도라고 하고, 여의도 공원의 기준으로 저쪽을 동여의도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해가 뜨는 저쪽 동여의도는 높은 건물이 많은데, 이쪽 서여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보다 높으면 국회의사당이 잘안 보이게 되니까 국회의사당의 그걸 기준으로 아마 고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저입니다. 서쪽이 낮습니다.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이전이 현실화하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여의도 개발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이전 하나 보네요. 국회 이전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여의도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동고서저 형태가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다. 현재 증권가가 있는 동여의도에는 IFC, 63빌딩, 63스퀘어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렇네요. 이 IFC하고 저 파크원이라든지 보면 초고층 빌딩이 절비하지만 국회 인근 서여의도에는 20층 이상 건물도 없다. 국회의사당이 높이 60m네요. 국회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서여의도 일대의 층고가 41에서 51m로 제한되어 있네요. 이 규제는 국회 보안과 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1976년부터 적용돼 왔다고 하네요.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6월 서여의도에도 최고 43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네요.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높이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고요. 이는 여의도를 미국 뉴욕 맨하탄 같은 글로벌 금융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의 연장선이고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에서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에 최대 1200%의 용적률을 허용해서 잠실 롯데월드타워 수준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오, 그래요. 하지만 서여의도의 고도 제한 완화 계획은 국회 반대에 부딪혀서 올해 1월 보류됐고요. 국회가 이전하면 동여의도에 맞먹는
층고 완화가 서여의대도 적용이 돼서 빌딩 키 맞추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사당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지도 관심을 끄는데 오 시장은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생태 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미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이나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동서 여의도의 단절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여의도 공원 재구조화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여의도 공원에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요? 여기 여의도 공원에 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요? 어디다 건립하죠? 웬만하면 이 공원은 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국회가 이전을 하면 이 서여의도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요 아파트 사볼 만한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놀랐다. 현대차 정의선 68조 배팅한 이유. 세계 4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는 오는 31일자로 미국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술자 400명을 해고하기로 했고요. 전체 기술직의 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2%니까 한 2만 명 되나 보다, 그죠? 2만 명의 1%면 200명이니까. 최근 2, 3년간 수천 명의 생산직을 감원한 데 이어서 기술직까지 구조조정의 칼을 휘두른 것인데, 이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유례없을 만큼 커진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내놓으려면 자원 재배분이 필수라며 이게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했네요. 폭스바겐,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GM 등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100억 유로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을 추진 중인 폭스바겐은 100억 유로 한 15조다, 그죠? 15조. 작년까지 5천명 가까이 감원을 했고요. 전기차 전환에 고전하고 있는 GM도 지난해 말 생산직 1,300명을 해고하고 자율주행 부문에서도 전체 직원의 24%에 달하는 900명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런데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2019년 전기 공채 폐지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1만 명대이다. 신규 채용 규모를 21년 이후 2만 명 이상으로 늘렸고 내연기관과 하드웨어 중심이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는데 적절히 대응하려면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자, 진짜 글로벌하게는 사람 줄이고 있는데, 그죠? 자, 현대차 그룹은 그 인재들을 국내에서 찾아 한국을 미래 모빌리티 혁신 허브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현대차 그룹이 향후 3년간 국내 연평균 투자와 고용을 지난해보다 각각 30%에서 17% 늘리겠다고 발표한 배경입니다.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영 환경을 이겨내려면 이를 뚫고 나갈 인재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대규모 고용과 투자를 집중해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을 했고요. 미국과 인도, 브라질 등 생산기지는 전 세계 신시장을 향해 넓히되 핵심 인재의 기술 거점은 국내에 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향후 3년간 국내에서 채용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야, 8만 명. 그래요? 8만 명이요? 앞으로 3년간? 특히 전체의 절반 이상인 4만 4천 명을 전기차,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수소 생태계 구축,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등 신사업 분야에서 채용하기로 했고요. 산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미래 전략 산업 주도권을 놓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 같은 대기업이 국내 고용을 늘리면 국가 전체적으로 신성장 산업 인재 풀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2026년까지 3년간 국내 투자 규모는 68조 원으로 잡았고요. 핵심 투자 주체인 현대차와 기아차 지난해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밝힌 향후 3년 투자 계획이 56조 2천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투자 규모를 상당폭 늘리는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당초 계획보다 15% 많은 12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공격 투자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고 회사 관계자는 그룹사별 상세한 투자 계획은 조만간 있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밝힐 것이라고도 했네요. 투자의 초점은 핵심 기술 확보에 맞췄고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와 SDV, 배터리 기술 내재화 등 R&D 투자에 전체의 46%인 3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R&D 핵심 거점만큼은 국내에 두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인프라 투자에는 35조 3천억 원을 배정을 했고, 첫 번째 과제는 전기차 라인업 확대를 위한 생산 능력 확보다. 지난해 29년 만에 국내에 짓는 신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착공한 현대차 그룹은 2026년부터 제네시스의 초대형 전기 SUV를 시작으로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아 광명화성 전기차 공장도 올해와 내년 하반기 각각 가동에 들어가고요. 이곳에서는 기아의 보급형 전기차인 EV3와 미래 먹거리 목적 기반 차량이 생산될 예정이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AAM과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차세대 미래 사업을 겨냥한 전략 투자에는 1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지난번에 삼성 얘기를 하면서 그죠? 약간 좀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삼성에 대한 그런 기사의 논고와는 좀 반대로 오히려 이 현대차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네요. 예, 그것도 국내에다가 저렇게 많이 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 그죠? 네, 야, 8만 명은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자, 그 다음에 약간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거의 뭐 현대차 특집이네요. 자, 현대차 새 랜드마크 GBC 내년 말 본격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었나 보네요. 자, 현대차 그룹이 10년째 서울 삼성동 부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프로젝트가 마침내 시작된다. 야, 현대차 그룹은 내년 하반기 GBC 개발이 본격화하며 26년까지 4조 6천억 원의 투자와 26년까지 4조 6천억 원의 투자와 9,2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고요.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2030년이네요. 공사를 마무리하는 2030년으로 시계를 넓히면 투자는 총 19조 5천억 원. 거의 한 20조 때려박네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6천 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가 변경된 설계안의 인허가를 내년 하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내년 하반기? 지금 3월달인데. 앞서 현대차그룹은 이 부지에 105층 한계동과 저층 건물 4개동을 지으려던 계획을 바꿔서 55층 2개동과 저층 건물 4개동을 짓는 제안서를 최근 서울시에 제출했네요. 실효성과 효율성, 국가안보와 안전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초고층 타워를 50층대 건물로 분산하면서 아낀 투자비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내는 공공기업 기부채납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2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요? 2013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삼성하고 이 삼성동 부지에 대한 경험을 좀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경험을 보려서 원래는 뭐한 3조 한전 부지였었죠. 3조를 저게 한 7조, 8조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눈치 보면서 삼성은 또 삼성대로 그 지하철역 이름도 삼성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삼성타운 같은 걸 짓고 싶었을 거고, 그래서 낙찰가는 한 8조 언저리 되지 않겠냐 했다가 현대에서 10조 5,500억이었나요? 예, 써내면서 현대가 가져갔고, 거기에 기부채납이 한 1조 5천억 언저리 해서 한 12조 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기부채납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2조 1000억으로 올랐네요. 자, 그 땅값만 그런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한 20조 정도 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26년까지 4조 6천억, 그리고 2030년까지 이래저래 한 20조 투자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13년에는 공교롭게도 삼성동 땅을 무리하게 질러서 주가가 빠진 건지, 아니면 13년도에 엔화가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원엔 환율이 2012년 하반기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1,500원 하다가, 예, 100엔당 1,500원 하다가 2013년, 14년까지 쫙 빠집니다. 그냥 그때 아베노믹스가 세 가지 화살 해가지고 금융 지원 정책, 금융도 완화하고 뭐 재정도 완화하고 뭐 통화도 완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세 가지 화살 아베노믹스. 예, 그러면서 이제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니까 엔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현대 기아차 주가가 박살났죠. 현대차 이유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유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보통주보다는 주가가 떨어질 때좀덜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나면 아무래도 우선주니까, 그죠? 의결권은 없어도, 의결권 뭐 필요 있습니까? 그죠? 없어도 우선주에서 배당을 조금 더 받는 건데, 자, 그런 차원에서 이유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본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현대기아차 그룹에 있어서 우리가 그 회사만 쳐다보고 있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원엔 환율이 진짜 중요합니다. 원엔 환율에 관한 얘기로는 뭐 다음에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그래? 원엔 환율이 그렇게 중요해? 원엔 환율하고 현대차 주가하고 한번 비교 차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가 롯데타워 짓고 나서 롯데 그룹의 주가가 박살났잖아요. 아모레가 아모레퍼시픽 여기 용산에 사옥 아주 멋들어지게 짓고 나서 주가 박살나고, 그래서
새로운 건물, 새 사옥에 대한 저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완공되는 시점이 2030년이네요. 네, 하도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현대차그룹 2030년에 저 현대타워가 GBC가 완공이 되면 주가가 빠지려나요? 그 징크스를 벗어날지 한번 나중에 한번 보고 싶네요. 예, 주식하다 보면요, 하도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예,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자, 근데 그 NC소프트 예전에 분당에 사옥 들어서고 뭐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좀 희한하게 그런 징크스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은 시한폭탄 같은 미국 상황, 영국처럼 대혼돈 경고. 야, 이 제목이 무시무시하네요. 시한폭탄 같은 미국 상황이란 말이죠. 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얘기군요. 전례 없는 급증세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 내각이 설익은 감세안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전 영국 총리가 감세한 얘기했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바뀌었죠. 자, 미 의회 산하 독립 재정 분석 기구인 의회 예산처 CBO, 미 의회 산하 독립 재정 분석 기구군요. 자, 이 의회 예산처 CBO는 여기 필립 스와겔이라는 처장이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 정부의 부채 부담이 전례 없는 궤도에 들어섰다면서 나라 빚 급증세를 무시한다면 트러스 영국 총리 때와 같은 종류의 위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22년 9월 취임한 트러스 전 총리는 영국 역사상 최단 기간인 40월 만에 물러났었군요.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사전 교감이 없었던 데다가 별도의 세수 확보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고요. 450억 파운드, 약 76조 원 규모 감세안이 포함된 미니 예산이 발표된 직후에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폭락을 했고,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영국의 신용 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을 했었고요. 미국 역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신용 등급 강등에 직면한 지금 상황입니다. CBO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116%를 2029년께 넘어선 뒤에 2054년에는 166%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장기 경제 전망을 전날 발표를 했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16%였었군요. 자, 지금 작년 말 기준 미국의 나라빚 규모는 26조 2천억 달러로 작년 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경 5,200조이고요. GDP의 97%에 달합니다. 미국의 GDP가 27조 달러, 뭐, 요 정도 보시면 되니까, GDP의 97%. 스와겔 처장은 2차 대전 기간 쌓인 부채는 대부분 참전 세대에 의해서 상환이 됐다면서 오늘날의 채무 부담은 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고 우려를 했네요. 네, 그때 쌓인 부채가 참전 세대 그리고 보통 이 전쟁을 하고 나면 다른 나라 옆에서 또 전쟁하고 나면 그 주변 국가가 엄청난 전쟁 특수를 보잖아요.
미국이 지금의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했던 게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벌어졌던,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에 벌어졌기 때문에 세계대전이네. 맞네요. 일본하고도 전쟁하고 했으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네, 그 전쟁 특수가 아주 뭐큰 도움이 됐었으니까요.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참전세대에 의해서 그 부채,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다 갚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됐는데, 오늘날 채무 부담은 이현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요 부분 때문에 뭐 부채 위기에, 루비니 교수님도 메가 프레트 뭐 하면서 계속 이제 부채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요 부채 얘기는 따로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 다음은요. HBM 1등, SK 하이닉스 자신감. 올해 매출 비중 두 자릿수 돌파.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주말에, 인턴 프로그램에, 어스와 함께하는 인턴 프로그램은, 이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을 저희끼리 이렇게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올려놓을 거니까요. 인턴 분들은 어스 그 부분에 꼭 확인을 하시고요. 항상 이 대중들이,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비트를 할때 주가는 올라간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컨센만큼 나와가지고는요,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컨센만큼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이닉스 하나만 보더라도 이 컨센서스가 아직까지도 많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요 하이닉스 요거 읽고 약간 힌트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디램 매출에서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죠. 이 HBM 비중이 지난해 한 자릿수에서 올해 두 자릿수로 올라갑니다. 네, 작년에는 전체 디램 매출에서 10%가 안 됐다는 얘기죠. 광노정 하이닉스 사장은 27일 경기 이천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HBM 경쟁력을 강화해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고요.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고 용량을 키운 제품입니다. GPU와 함께 인공지능 AI 가속기, 데이터 학습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죠. 여기에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GPU하고 HBM하고. 가격은 범용 D램 대비해서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이닉스가 지난해 53%의 점유율로 HBM 시장 세계 1위를 기록을 했네요. 원래는 45, 45, 삼성전자랑, 그리고 나머지 10을 마이크론, 요렇게 다들 23년 시장을 얘기했었는데, HBM3에서 워낙 이제 하이닉스가 잘 치고 나가다 보니까 지난해 53% 점유율 1등 했네요. 자, HBM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의 근거는 AI 가속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곽 사장은 AI에 대해 최소한 올해, 어떤 경우에는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올해는 AI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작년에 이어 하이닉스의 매출 증가세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일반 D램 업황도 개선 중이라는 게곽 사장의 진단이고요. D램의 주요 고객사인 중국 서버,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조금씩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PC와 스마트폰용 D램 시장에서는 온 디바이스 AI, 기기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는 AI. 이 온디바이스 AI 확산이 메모리 가격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AI폰 PC에는 일반 제품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고, 곽 사장은 차세대 HBM인 HBM4와 AI 추론에 특화된 프로세싱 메모리 PIM, 그리고 고용량 서버에 적합한 컴퓨터 익스프레싱 링크 CLX DRAM으로 미래 시장의 변곡점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요. 인디애나주에 짓네요. 인디애나주면 저기 시카고 밑인데, 그죠? 자, 삼성전자도 시카고에서 약간 더 저쪽 동쪽인가요? 그죠? 일리노이 있고, 그 옆에가 아마 인디애나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성전자도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컨퍼런스 멤콘 2024에서 이 CXL과 HBM 개발 계획을 공개했고, 기조연설을 맡은 황상준 삼성전자 부사장이 올해 HBM 출하량을 작년 대비해서 최대 2.9배로 늘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출하량을 작년 대비해서 3배. 그러면 하이닉스 예상 출하량하고 요좀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앞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는 HBM 출하량 목표치를 2.5배로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2.9배로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좀 수율을 잡았나요? 피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보면요. 네이버 들어가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마로 잡혀 있는가? 항상 이 컨센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딱 들어가 가지고 하이닉스. 자, 그러면 재무, 주요 재무 컨센이 매출이 59조에 영업이익이 지금 12조 6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나열을 쭉 해본 표를 제가 봤더니 제일 낮은 증권사 추정치가 11조. 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이 항상 좀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좀 많이 보는 데가 26조, 27조까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한 곳에서 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빵 질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이 애널리스트들의 천차만별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정말 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있는가?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끼리 자료를 보면서 의논한 내용을 올려놓을 거니까요.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예, 거기다 올려놓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빨리 왔네요. 마지막 기사까지 도달했습니다. 야. 아, 맨날 50분 넘어가면 좀 죄송해가지고. 자, 영업이익 1173% 폭등할 것. 증권사 2주씩 찍었다. 예, 요즘 기사들도 보면 굉장히 헤드라인이 네, 자극적이긴 합니다. 아까 시한폭탄 같은 미국 상황. 네, 이것도 그렇고. 영업이익 1173% 폭등할 것. 네, 2주씩 찍었다. 요즘 어떤 유튜브, 제가 참 좋아하는 유튜브인데, 너무, 이 주식 꼭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채널에 출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뭐 그런 내용 하지 않았는데, 항상 그 썸네일은 이 주식 꼭 사세요. 뭐, 이 주식 두 종목, 뭐,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권사들이 올 1분기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평균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 분석이 현실화한다면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수준의 실적 개선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2분기 이후에는 실적 개선 종목군이 증시 부양을 주도할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229개 종목의 영업이익 합계에는 이 컨센서스는 증권사 3곳 이상 추정치가 있는 그 평균을 냈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컨센서스가 형성된 종목이 229개밖에 안 되나 했더니 최소 증권사 3곳 이상이 리포트를 낸 종목이군요. 자, 이 229개 종목의 영업이익 합계는 금융 관련 업종은 순이익이라고 돼 있는데, 순이익을 합쳤네요. 그렇죠. 영업이익을 합치면 안 되죠. 자, 합계가 44조 6,228억 원이네요. 1분기입니다. 1분기. 1분기 이 정도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8조 야에 비해서 5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네요. 45조 가까이 나오면 45조 곱하기 올해 4분기 4하면 50조 하면 200조고 그죠? 45조 곱하기 4하면 43조 45조 180조. 네, 요 정도. 네. 그런데 보통 1분기보다는 3, 4분기가 많이 나오니까 올해 전체 컨센서스는 한 230조 정도 되죠. 자,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종목의 반등이 눈에 띄고 올 1분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조 3,700억. 올해 1분기 컨센이. 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조 4천억. 네, 적자 났었죠. YY로는 흑전으로 아마 기록이 되겠네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674% 상승을 할 거고, 올 1분기. 한미반도체, 1173%가 한미반도체였네요. 한미반도체가 173%, 주성 엔지니어링은 57% 등 다른 반도체 종목의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네. 지연됐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올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권가 전문가들이 설명했고요.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주는 장기 상승장에 초입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 AI 수요까지 겹쳐서 평소보다 긴 수요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이닉스 영업이익에 대해서 증권사별로 쭉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제일 상단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다올 증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고영민 연구원이시군요. 그리고 참 반도체가 굉장히 시클리컬 성격을 갖고 있고 시클리컬이지만 항상 4, 5년 주기로 보면 얼마 전에는 플랫폼 기업,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전에는 클라우드, 10년 전에는 그리고 15년 전에는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새로운 뭔가가 또 시장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고점을 뚫고 가는데 참 우리가 또 반도체에서 메모리 쪽에서는 또 탑티어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반도체로 그렇게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문가라는 분들조차도 작년에 보면 반도체 지금 이 시클리컬 종목이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걸 뭐 PER을 곱하고 이러면 그거는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좀잘 모르시는 거죠. 네, 반도체 역시도 고퍼에서 사고 저퍼에서 팔아야 되는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시클리컬인데 중국이 못하고 있는 시클리컬이니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고, 그죠? 네, 요 정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선 전력 주가 반등 주도할까라고 돼 있는데, 조선주도 올 1분기 실적 반등이 주목되는 분야 중 하나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이 415억 적자에서 740억 원 흑자, 한화오션이 작년 분기 대비했습니다. 628억 적자에서 179억 흑자, 한국조선해양도 190억 적자에서 1589억 흑자네요. 네. 안유동 경호보증권연구원은 올해는 조선사들이 22년 수주한 고성과 물량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으로 내년까지는 수익성 개선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22년이 원자재 가격이 제일 높았을 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주한 부분이 2020년에는 완전히 저가 수주를 했다면 22년에는 고가 수주를 했다. 그 물량들이 올해 내년부터 이제 매출에 잡힌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마진 선종인 가스선, LNG, LPG선의 매출 비중이 크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했고요.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도 주목된다.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조 4,561억인데 지난해 1분기에는 무려 6조 1,700억 적자가 난 것에 비해서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된다.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원가 감소 효과가 커졌고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연료비와 구입 전력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전력은 올해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연간 흑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 흑자 좀 많이 내가지고요. 예, 그 한 50일종가 한 전체 발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많이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콜마가 121억에서 377, 코스맥스가 138에서 351억 등 화장품 제조업자 ODM 기업의 실적도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등이 예상이 되네요.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수출이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금융업을 뺀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 176개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3.6%, 22년에는 5.4%, 그리고 23년에 6.2%. 네, 영업이익률이 참 낮다, 그죠? 네. 올해 예상치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야 그래도 8.4% 올라오네. 고환율 효과와 제품 가격 상승이 영업이익률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 등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이제부터 실적에 따른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미국 경기 활황세가 주춤해지면 실적이 좋은 종목만 오르는 선별적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도 선별적으로 잘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은 8.4%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예, 그 전체 평균보다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은지, 그 영업이익률은 결국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경쟁구도에서 얼마나 이 회사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지표니까요. 이 영업이익률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워메신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